안녕하세요. 드림자 지게차입니다. 지금 이것은 야라고 불리는 물건이에요. 지난번 그 철근 영상 이후로 우리 구독자분께서 하나 여분으로 있는 걸 보내주셨거든요. 저는 처음에 야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. 그 어원을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돌깨는 정을 야라고 부르더라고요. 야라고 부르는데 주로 철골하시는 분들이 철골 틈새 벌릴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이거 받아서 옆에 구멍을 뚫어서 지금 볼트너트를 박았죠. 옆에는 이제 그라인더로 맨들맨들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은색 페인트를 칠해줬죠. 자, 그럼 요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? 뭐 간단하죠. 그냥 발에 꽂으면 되는 거예요. 지금 굉장히 간단한데, 저는 사실 이거 보내오기 전까지는 야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거든요.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걸 보는 순간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났어요. 일단 이렇게 꽂아 쓰는 거예요. 이렇게 꽂으면은 저 지게발에 슬링발을 걸거나 뭐 구사리 걸더라도 빠질 일은 없겠죠. 이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또 볼트 너트를 박아놨죠. 저는 아주 용접을 해버렸어요. 처음에 거기다가 샤크를 걸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이 지게발에다가 야를 걸어주면은 그 슬링발 걸더라도 빠질 일이 없겠죠? 자, 보십시오. 이런 식으로 집어 넣으면 됩니다. 이거 약간 둥글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. 뭐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야만 꽂아놔도 더 이상 지난번처럼 그런 일은 없겠죠? 슬링바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지게발에서 빠져나오진 않을 겁니다. 이제 아직까지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죠. 제가 이제 이곳에 구사리를 걸어서 한번 막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거는 거예요, 그냥.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. 이게 구사리가 지난번에 슬링바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저 야가 없으면은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. 자, 야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쐐기라고도 합니다. 쐐기. 쐐기 아시죠? 야라는 말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. 사실은요. 그때 왜 제가 그 철근 떨어지는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야를 꽂아줬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이 없더라고요. 야가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다행히도 어떤 구독자 한 분께서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서 요거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택배로다가요. 정말 감사히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에 저의 그 고민이 해결이 됐죠. 요거 하나 갖고. 이렇게만 꽂아도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. 그쵸? 그리고 이게 뭐 세게 박히더라도 밑에서 뭐 망치로 한번 축 치면 여기 빠져나오거든요. 간단하죠? 이렇게 만들어도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쓸모가 많은 거죠? 바로 이게 야입니다. 야. 쐐기 또는 정이라고 부르죠? 요런 거,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? 굉장히 간단한데, 정말 쓸모는 있겠죠? 물론 뭐 이런 작업을 안 한다면 쓸모가 없겠지만, 구사리를 건대든가 또는 슬링발 건대든가 아니면 톤백을 걸어도 무조건 이게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안전장치지 하나에.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양쪽 발에 꽂을 수 있게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이게 아니고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생각해 둔게 있어요. 이제 그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. 그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 또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우리 그 구독자 또는 동영상 시청하신 분이 저쪽 일원동 쪽에서 지게차 하시는 분이에요. 그분이 이제 제게 보내주셨죠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또
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뭐 제가 또 그쪽으로 갈 일이 없다 보니까 또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살다 보면은 또 인생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꼭 다시 만날 날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대충 이 길이가 약 26cm 정도 되죠? 26cm지. 26cm 정도 되고, 자,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는데, 혼자 동영상 찍으려면 원래 이래요. 이 두께는 한 약 3cm 정도 되죠? 그리고 이제 가장 두꺼운 부분이 약 5cm 정도 되고, 끝에는 이제 빼죽하게 돼 있어갖고, 요대로 그냥 꽂아주면 되죠.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자재입니다. 요런 거 하나씩 꼭 갖고 다니세요. 이렇게 아니라도 다르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겠죠. 저는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분이 주신 거죠.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거에다가 저는 이제 조금 더 추가한 거죠. 저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박았습니다. 혹시라도 저기서 이제 벗겨져서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장치를 더 겸한 거죠. 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게 바로 야입니다. 야. 간단하죠? 야. 야, 어딨냐? 야, 어딨어? 여기 있죠? 요거를 참조해서 또 더 좋은 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이제 다른 게 머릿속에 구상이 떠올랐어요. 자, 그럼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장만하셔갖고 가지고 다니다가 저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겪지 말아주셔야 되겠죠?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야 보내주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